때는 작년 이맘때 비가 세차게 내리던 여름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안내에 따라 존말벌의 둥지를 채집할 수 있었고 길장님의 활약으로 둥지를 온전히 따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존말벌 둥지를 박물관에서 정성껏 길러 행복한 앞날이 펼쳐져 있는 줄로만 알았으나... 아이고 맙소사, 채집할 때 여왕벌이 날아가 버렸는지 여왕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알을 낳지 못하니 수가 점점 줄던 이 존말벌 둥지는 두 달 정도 우리에게 온갖 오락과 유희를 선사하고는 망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제보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종류의 존말벌 둥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데자뷰가 느껴지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겁나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말벌 둥지 납치하는 영상입니다. 말벌은 봄에 여왕벌 혼자서 둥지의 기틀을 마련하고 첫 일벌이 나오는 늦봄부터 둥지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그러다 7월 이맘때면 일벌 수십여 마리를 갖추고 유충도 득실되는 등 제국의 초석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둥지 크기가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지금이 딱딱이 안전하고 적당한 시기인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 같은 어른이 제일 싫어요. 너무 일찍 따면 사람을 혐오하는 말벌이 사육 환경을 거부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망하거나 너무 늦게 따면 둥지가 커서 사람이 위험할 수도 죽어라. 여왕벌을 놓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말벌 둥지를 따기 위해 제게 굉장히 소중한 휴식날인 월요일 길을 나섰습니다. 하필이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며칠만 늦게 갔더라면 비가 세차게 와 채집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나 전세계 유일 말벌을 사육하는 곤충박물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휴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심심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장수말벌도 맨손으로 탐닉하는 음탕한 아니 든든한 귤장님도 동행하니 전혀 두렵지 않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먼저 먹고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맞춰 채집을 개시합니다. 말벌 둥지는 쨍쨍한 낮보다는 어두운 저녁이나 밤에 채집하는 게 편한데 말벌은 밤눈이 좋지 않아서 저녁이나 밤 시간이 되면 둔감해지고 원래 성격보다 조금은 착해지거든요. 자, 말벌 둥지로 향하기 전에 갑옷을 입어볼까요? 중세시대 판금 갑옷은 각종 냉병기를 무력화한 최고의 갑옷이었죠. 시간이 흘러 삐까번쩍한 갑옷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옷은 방호복이라고 부르는 모기는 물론이요 진드기, 벌치, 심지어 괴물, 장수말벌의 침까지 막아주는 현시대 벌레쟁이의 판금 갑옷입니다. 방호복을 전부 착용한 모습입니다. 어디 코즈믹 호러 게임에 나올 법한 비주얼이죠. 레포대라던가. 뚫리면 어떻게 돼요? 뚫리면 전원을 살아서 지원할 거겠지. 24년 모수라다로 뒤지겠지. 안 돼. 작년에는 고생하기도 싫었고 방호복이 한 개뿐이었기에 귤장님 혼자 이걸 입고 들어가서 둥지를 따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 방호복을 하나 더 사기도 했고 채집 보조와 영상 촬영을 위해 저도 입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는 두려울 게 없다. 저와 귤장님은 말벌이 있는 네? 곳으로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어디 봅시다. 하얘 있고요. 빽빽이 자란 풀숲 사이에 말벌 둥지가 있어 잘 보이지가 않는군요. 그래서 챙겨온 일본산 전정가위 중요합니다. 이걸로 풀과 가지를 잘라냅니다. 풀이 얼마나 억세게 자랐으면 잘라도 잘린 부위가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귤장님이 말벌 둥지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풀숲을 때려봅니다. 말벌의 날개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몇 마리가 제 얼굴로 돌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많이 나왔다 이거. 그러나 개쩌는 방호복 앞에서 말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호복의 방어력을 반신반의하던 저였지만 이렇게 겪어보니 방호복은 우주 최강의 갑옷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앞에서 잠자리 채를 휘두르며 혹시 모를 여왕벌의 탈출을 막습니다. 하지만 잡혀들어온 건 일벌들 뿐이군요. 이날을 위해 특수 개발된 통, 들어갈 때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닌 홍콩행 아니 젤리통에 잡힌 일벌들을 쑤셔넣습니다. 일벌을 많이 회수할수록 박물관에서 지낼 때 편하거든요. 다 일벌 같아요. 일단 풀을 잘라내던 중 드디어 말벌 둥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귀퉁이가 가위에 잘려나갔는지 좀 못생기게 따였습니다.
일단 넣으세요. 더 나갈라. 고추 좀 더 추자야겠어. 집 들어오려면 진작에서 도망가는 것 같은데 아니 또 어 있다. 어 영벌 아니야? 영이다 영이다. 다들 뚜껑 빨리 빨리. 둥지 속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아직도 탈출하지 않은 여왕벌을 발견하고는 다급히 둥지를 집어 통 안에 가뒀습니다. 대성공입니다. 작년에는 여왕벌을 잡지 못해 망했었는데 올해는 여왕벌까지 회수하고 성공적인 완벽한 말벌 둥지 채집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집 떨어졌는데도 안 도망갔다고? 나달아서 몰라. 용건이 끝났으니 방호복을 벗습니다. 사장님 도망갔는데요. 팔 벌려도 잡아줄 사람이 없어. 갑옷답게 통풍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 교장님처럼 몸이 땀투성여야 하지만 저는 땀이 적은 체질이라 촉촉해지기만 했을 뿐 이런 제 몸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내 몸은 최고야. 여기 보니까는 사람 시체 같지 않나요? 나의 갑옷입니다. 언제부터 내 갑옷이지 근데 이게? 생각 외로 영상을 찍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말벌을 잡는 행위는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거 보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얌전히 당신네들이 119 부르세요. 아니면 나한테 말하세요.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따먹어주마. 말벌즈. 베스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박물관으로 돌아가 말벌을 위한 사육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달렸습니다. 마침 키우던 장수 말벌이 몽땅 늙어죽어 커다란 사육장 하나가 놀고 있었거든요. 말벌을 위해 디자인된 이 사육장에 말벌 둥지를 붙여줄 겁니다. 물론 이 공사는 전적으로 귤장님의 몫입니다. 뭐 장수 말벌 영상 때도 봤던 아주 익숙한 풍경이지요. 스케일이 훨씬 작긴 하지만 그냥 많이 약한 가지가 지금 이제 왔어요. 가장 멀쩡하고 또 이제 집에서 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 하면은 여기 이렇게 감싸면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물론 걔들이 해줄 일은 없겠지만 벌써 집이 완성이 됐군요. 말벌 사육법은 이전 영상에서도 실컷 떠들었었지만 다시 복습해볼까요? 말벌 성충은 달콤한 액체를 먹으니 벌레 젤리나 꿀을, 말벌 유충은 벌레 고기를 요구하니 살아있는 벌레를, 집 재료로 나무 껍질을 갈갔으니 재료로 쓰도록 썩은 나무 토막과 나무 껍질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말벌을 전부 털어 넣어주면 끝입니다. 하나 둘 자신들의 둥지를 찾고는 열심히 유충을 만져주는 일벌들입니다. 천지가 흔들리는 격변을 겪고 몇 시간이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일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여왕벌까지 무사히 둥지를 찾았으니 이 말벌 둥지는 작년의 둥지보다 더욱 대성할 것입니다. 종류는 좀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한참 작고 말벌 중에서는 그나마 덜 위험한 데다가 집도 작아 키우기 딱 적당한 말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키울 일은 없을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사육 환경이 익숙해졌는지 처음에 줬던 꿀도 다 먹었고 벌레를 사냥해 유충에게 먹이는 일벌도 보입니다. 아주 기특합니다. 여왕벌도 있겠다. 앞날이 아주 창창한 줄 알았지만... 들어왔어! 자, 이빨도 와있어! 숨어!